자, 여덟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누구든 부자를 원하지만 부자에 대한 열망이 지나치게 큰 사람들은 절대로 부자가 되지 못합니다. 라는 영상이 달린 댓글입니다. 누구도 부자를 원하죠. 근데 부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다른 거 얘기하지만 부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부자가 되고 싶어하는 건 정상이에요. 네, 정상입니다. 근데 부자가 되는 사람은 없어요. 특히 서민이라고 하면 안타깝지만. 근데 좀 문제가 뭐냐면 서민들이 부자가 되기 위해서 무리하다가 골로 가는 사례가 너무나 많죠. 왜냐, 정상적으로 내가 받는 돈으로 돈을 모아가지고는 부자가 못 되니까. 네, 맞습니다. 맞는데 그 부자에 미쳐가지고 부자가 되고 싶다는 열망 하나로 모든 걸 던졌다가 지금 다 던지게 생겼죠. 다 던지게 생겼잖아요. 영끌비트가 그런 거잖아요. 부자는 안 되더라도 좀 상위 계층으로 올라가고 싶어가지고 뭔가 돈을 모아가지고는 이제 너무 느리니까 한 번에 기회로 올라가기 위해서 내가 이 가지고 있는 거에다가 빚까지 져가지고 모든 걸 다 걸어서 했는데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자빠지게 생겼죠. 저는 오히려 부자들의 어떤 그런 있잖아요, 그런 책 같은 것들이 좀 망쳤다고 생각해요. 서민들의 삶은. 왜냐하면 우리가 부자로 성공한 사람들이 이렇게 책 같은 거 보잖아. 저도 책을 많이 읽었는데 요즘엔 잘 안 읽어요. 옥타님은 그런 책 읽어본 적 있어요? 뭐 재테크로 성공했다거나 투자로 성공한 사람들? 왜 안 읽냐면요, 괜히 헛된 희망을 심어줍니다. 제가 많이 읽었어요 이런 책을. 많이 읽었어. 저도 미친 적 있었거든요. 책을 한 30권 읽었어요. 근데 내가 느낀 건 뭐냐 하면 내가 가진 게 없으면 저런 책을 100권, 200권, 300권 읽어도 그 어떤 것도 알 수 없다는 거야. 내가 총알이 없으면, 내가 당장 백수면 저 책을 읽는다고 해서 뭐가 그렇게 달라져요? 실행에 옮길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리고 제가 저는 투자 관련 서적을 싫어하는 이유가 이미 저분들이 얘기하는 어떤 그런 반복론은요, 옛날 방식입니다. 옛날 방식. 책에 나와있다는 것을 자기들이 써먹고 과거에 썼던 방식이지 그 방식이 지금도 통한다고는 장담할 수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책에서 썼던 거는 자기가 겪었던 과거의 방식이에요. 근데 지금 대한민국 시장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내가 돈을 벌어 투자를 잃었어요. 이걸 대박 잃었는데 이거를 그냥 책으로 아무한테나 다 나눠준다고요? 이거 자체가 굉장히 웃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수백억을 벌 수 있는, 수백억을 이렇게 투자해서 모을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을 나만 가지고 있어. 근데 이거 책을 통해서 알려준다고. 내가 항상 얘기하죠. 여러분 눈으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것은 진짜 정보가 없다고. 진짜 정보가 없다니까요. 그런 거야. 책에 나와 있는 건 이미 여러분이 다 아는 거거나 아니면 이걸 알린다고 해서 나한테 손해볼 게 없는 것들, 그런 것도 알립니다. 그런 것들 알려요. 내가 이제 생각해보니까 그래. 여러분 생각해봐. 책에 있는 그대로 따라해서 부자가 됐다고 얘기한 사람 있습니까? 없죠. 안 돼요 여러분. 그거 절대 안 됩니다. 오히려 망하기 쉽습니다. 여러분 지금 뭐 영끌 비투한 사람들이 책 한 권 안 읽어서 망했는 줄 아세요? 아닙니다. 부자 관련 책 저보다 더 많이 읽었어요. 여러분들 뭐 영끌 비투 날려먹은 사람들 집에 가보면 책장에 그런 재테크 관련해서 수북합니다. 책을 안 읽었기 때문에 그렇게 자빠진 게 아니에요. 우리 책에 시키는 대로 했기 때문에 더 잘못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한국 사람들 너무 투자 이렇게 막 너무 내 인생을 막 좀 갈아놓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꼭 부자가 안 돼도 돼. 그러니까 부자가 못 될 수 있어. 근데 부자가 안 되더라도 그래도 내가 열심히 일하면서 건강하게 살면 되는 거잖아. 좀 느리더라도. 사치 안 부리고 살면 그래도 내가 미래에 내가 돈 때문에 힘들어지는 막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오히려 지금 부자 되려고 했다 그 사람한테 다 빚더미 앉아가지고 미래도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느낀 건 그런 거. 우리가 이미 서민을 태어났으면 서민다운 만족 가져야 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중에 유통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유튜브나 아니면 미디어나 책에 나와 있는 것들은 사실 돈 버는 정보는 없어. 차라리 돈을 벌것 같으면 짠돌이 같은 책 있죠. 절약하는 책 있죠. 차라리 그런 책을 읽어요. 생활비 아끼는 거. 차라리 그게 더 도움됩니다. 그건 내가 옮길 수 있고 바로 티가 난단 말이야. 투자는 내가 보고 따라한다고 해서 티가 나는 게 아니에요. 차라리 월급 관리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생활비나 아니면 이래 나가는 돈 절약하는 책들 있죠. 차라리 그런 책 보는 게 훨씬 더 도움됩니다. 그리고 항상 재밌는 게 뭐냐? 우리나라가 경기가 안 좋잖아요. 경기가 안 좋으면 저는 투자 관련 서적보다 짜돌이 같은 책이 되게 인기가 잘 나갑니다. 진짜입니다. 예전 IMF 때 가장 잘 나갔던 책이 짠돌이 책이었어, 짠돌이. 왜냐, 돈 나올 데가 별로 없으면 이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가지고 있는 돈이라도 어떻게 아껴 쓰자, 이렇게 돼요.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적 자유. 지금 시국에는 남한테 손안 벌리고, 자기가 번 돈, 자기가 쓰고 모으는 것만으로 부자일 듯 합니다. 은행에 원리금으로 삥뜯기 가면서 몇십 년 사는 거, 생각만 해도 지옥입니다. 라고 적어졌습니다. 근데 지금 남한테 손 벌리는 사람도 많죠. 부모님한테 손 벌리고, 친구한테 손 벌리고, 하다못해 국가한테 손 벌리잖아. 자기 능력을 어떻게 읽어내고 해결할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한번 이렇게 손을 벌리다 보니까 밑도 끝도 없이 손 벌리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냥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내가 번 돈만 관리 잘하자. 내가 번 돈만 관리 잘하고 남이 얼마를 벌든, 어떤 집에 살든, 얼마 그 이득을 받든 신경 쓰지 말자. 이상하게 우리나라 사람 남들 돈 벌었다는 것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 관심 많거든요. 그 남들이 돈더 벌었다고 해서 나한테 뭐 고기 하나 사줄 것 같습니까? 소고기 안 사줄 것 같아? 뭘 사줍니까? 담배 한 가치도 안 주는데. 왜 이렇게 남들이 돈번 거에 왜 이렇게 사람들이 거기에 열광을 해? 그거 내돈 아니잖아. 남의 돈이잖아요. 내가 살면서 느낀 그런 거야. 남들이 잘된 거는 그냥 남의 일이지 내 일이 아니에요. 왜그 사람과 알고 지내면 나한테 뭐 정보라도 줄까 봐 그런 거 없어. 여러분 있잖아요. 지금 버는 돈 우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버는 돈. 이 버는 돈도 내가 건강하게 일할 수 있으니까 버는 거예요. 버는 돈에 맞게 생활하는 게 중요해. 300을 벌건 400을 벌건. 그렇다고 이 직장을 때려칠 순 없잖아요. 계속 다녀야 될거 아닙니까? 그럼 이거 해야죠, 뭐. 어떡하겠습니까? 뭐, 남들이 비싼 차 모으느니, 아니면 뭐 좋은 물에도 있니? 그거는 남의 일이지 내 일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그렇게 살라고 하십시오. 난 놔둬도 살 테니까.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건 여러분들, 여러분 주제를 알고 사는 거야. 뭐이 와중에 돈잘 버는 사람 있겠지. 근데 그 사람 안다고 해서 내 인생이 뭐가 달라져? 뭐 비교밖에 더 합니까? 비교해서 나아지는 게 뭐가 있어요? 자존감 낮아지고, 좌의감만 들고. 현타 느끼고 그런 거잖아요. 앞으로 뭐 대한민국이 어떻게 될지는 제가 장담할 수 없겠지만 지금보다 확실히 어려진다고 보거든요. 여러분 지금 앞으로 직장 다니는 것도 감사하게 생각할 그런 날이 올 겁니다. 아, 난 그래도 직장 좋은 데 다니고 있구나. 지금 경제 위기의 징조가 보이고 있잖아요. 경제 위기의 징조가 보이면 어떻게 돼? 사람들 해고하겠죠. 내보내겠죠. 그러면 그때 가서 느껴요. 사람이 잘리고 나면 내가 직장 다닐 때 행복했구나. 사람이 참 웃긴 게 그런 거예요. 간사한 게. 막상 다니고 있을 때는 회사 때려치울까? 뭐 투자할 만한 거 이런 얘기하다가 막상 회사 잘려봐. 일할 데 없어봐요. 그러면 전에 다녔던 회사 가면 어떻게 안 받아주는 얘기 나옵니다.
나온다니까. 은행에 원리금으로 삥 뜯기가면서 몇십 년 사는 거 생각만 해도 지옥입니다. 근데 그런 지옥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대한민국에 너무나 많습니다. 20년, 30년, 20년 양반이잖아. 30년, 50년. 원리금 삥 뜯기는 게 아니라 이자로 삥 뜯기죠. 원리금보다 이자가 더 무서워. 여러분들 연끌 지금 금리 보시면 원리금보다 이자가 훨씬 더 많이 갑니다. 훨씬 더 많이. 한번 계산해 볼까? 자, 한번 계산해 볼게요. 대출금 한 4억 잡을게요. 4억 잡고 금리를 7%. 대출 기간 30년. 계산. 예, 여기 보면 와, 살벌합니다. 살벌해 여러분. 이게 어떻게 했냐면 제가 계산해봤어요. 4억을 대출받고 대출금리를 7%. 7% 넘나? 아무튼 요즘 6에서 7% 나오니까. 그리고 대출기간 30년 잡았어요. 이렇게 했을 경우 원금이 30만원인데 이자가 230만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즘 이만큼 내는 사람도 많거든요. 연끌 하신 분들 중에 이만큼 내는 사람들. 아니요, 70이 아닙니다. 자, 여기 읽어드릴게요. 월 상환금이 266만원인데 제가 이렇게 계산했습니다. 대출금 4억에다가 연금리 7%, 대출기간 30년, 거치기간 없음, 원리금 금융 상환으로 했는데 이렇게 했을 경우 월 이제 은행에 보내야 되는 상환금이 266만원이고 이제 월 원금은 33만원이에요. 33만원인데 이자가 233만 3330원이야. 이만큼 내는 사람도 많아요. 여러분 이것보다 더 심한 돈을 내는 사람도 많아. 서울은요, 서울은 한 6억 7억이 한 서울은 계산해볼까? 서울은 6억 6억으로 하잖아요. 그 400이에요. 400. 6억을 만약에 금리 한 7에서 잡았다. 30년이다. 그러면요 월 상환금 400이에요. 400. 원금이 49만원, 이자가 350만원이에요 이거를 30년 동안 내는 거야. 와, 이거를 한... 아니 근데 문제가 그런 거잖아. 보통 이제 집을 이제 담보 잡을 때 보통 이제 주택담보대출로 이제 대출을 받잖아요. 근데 주택담보는 앞으로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지금 내려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뭐 서울이나 이제 중요도시 노른자 땅 아니면 사실 내려가고 있거든요. 거래가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한번 위기하면 더 내려가겠지. 그러면 계속 떡락하는데 은행에서 과연 이 담보가치가 떡락하는 걸 그냥 봐줄까요? 30년 동안? 그리고 어떻게 30년 동안 계속 저걸 갚아나가? 어떻게 갚아나가? 여러분 30년 동안 어떻게 저렇게 돈을 매달 갚아나갈 수 있어? 계속 일을 해야 된다는 거잖아, 일을. 근데 일이라는 게 항상 계속 일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기업 다니는 분도 그렇잖아. 삼성 계속 다닐 수 있는 게 아니잖아. 어? 삼성 특히나 40 넘어서 버티기 힘들어요, 남자 입장에서. 여자도 그렇고. 여자는 더 일찍 나가잖아. 임원까지 올라가지 않는 이상은 못 버티게 하잖아요. 그럼 내가 저기 나가면 저만큼 저 대충 감당할 수 있냐 말이지. 그래서 여러분 있잖아요. 지금은 남들 부러워하지 마시고 내가 가진 거에 만족하면서 사치 부리지 않고 예, 버티며 사는 게 가장 좋습니다. 남들 좋은 거 모르는 것 같아도 알고 보면 다 빚이에요. 빚. 저 집도 빚이고 신축 아파트도 빚이고 자동차도 빚이고 명품 가방도 빚이고 해외여행도 빚입니다. 예, 지금 사람들이 지금 정신 나가서 빚들의 잔치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뭐 돈이 있어서 사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런 거 부러워하지 마시고 나는 내 능력에 맞게 내 수준에 맞게 생활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정진해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18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